대전시의회가 샛머리 초등학교 앞 도로변에 식재돼 있는 이 버즘나무 관련 민원 청취에 나섰습니다. 이상래 이장은 이종우 의원과 샛머리 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과 학교 운영위원장 등 관계자를 만나 학교 앞 도로변에 식재돼 있는 버즘나무 관련 민원 사항을 들은 뒤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. 이상래 이장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